안녕하세요. 소개받은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안수연입니다. 오늘 웨비나에서는 지난 웨비나에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한번더 간단히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생체 현미경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기술과 그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드리고 이제 본 세션에서는 실제 아이빔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살아있는 마우스 생체 내에서 다양한 장기를 이미징하는 방법을 데모 영상으로 소개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생체 현미경이란 단어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기존의 X-ray, MRI, 그리고 CT와 같은 조직 수준, 그리고 장기 수준의 이미징과는 다르게 이제 생체 현미경 기술은 살아있는 생체 안에서 하나의 세포 단위의 단일 세포 단위의 마이크로 스케일의 영상을 실시간으로 획득할 수 있는 현미경 기술입니다. 따라서 질환의 진행 경과나 약물 투입 후 생체 내 세포 다이나믹스들을 실시간 이미징을 통해서 그 생체 내 모드 액션 등을 검증할 수 있는 그런 이미징 기술입니다.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은 살아있는 생체 내에서 단일 세포 수준의 인비보 셀 다이나믹스 그리고 서로 다른 세포 간의 셀투 셀 상호작용 또는 단백질과 약물 분자의 3차원 실시간 영상화가 가능한 기술로 다양한 질병의 생체 내 발생 과정이나 진행 경과 등에 대한 이해를 새롭게 제공할 수가 있는 그런 기술입니다. 이처럼 실제 살아있는 생체 환경에서 세포 단위로 그 세포 움직임을 직접적으로 실시간 세포 수준 동적 현상을 관찰하고 그리고 정량 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이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기존까지는 이처럼 이제 생체 이미징 실험을 진행하시려면 개별 사용자가 인비보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이제 각자 준비를 하셔야만 했었습니다. 이제 막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을 잘 매니퓰레이션 하는 기법들, 그리고 내가 이미징하고자 하는 조직을 장기적으로 이미징하기 위한 이미징 챔버 기술들, 그리고 인비보 환경에서 어떻게 인비보 플루어센스 레이블링을 할 것인가, 에 대한 머티리얼 메소드들, 그 다음에 라이프셀 다이나믹스 분석을 위한 인비보 프로세싱까지 이제 다양한 기술들이 모두 접목이 되어야지만이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그런 고품질의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실험을 진행하고 결과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만 이제 기존의 이런 컨벤셔널 스탠더드 마이크로스코피가 시스템을 가지고는 앞서 보여드린 형태의 그런 하이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하기가 굉장히 제한적이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는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모든 기능들을 하나로 접목한 이런 올인원 싱글박스 패키지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개발을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올인원 플랫폼으로 저희 개별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제 인비보 이미징을 하기 위한 모든 하드웨어가 이제 통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가 굉장히 쉽고 당연히 그 사용하기, 오퍼레이션 하기에도 용이하고 장비 메인터넌스에도 훨씬 용이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단순히 이뿐만 아니라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 최적화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스탠드얼론 포포칼 또는 투포톤 현미경을 넘어서는 최적의 인트라바이탈 퍼포먼스를 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뛰어난 하이퀄리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위해서 필요한 그 울트라 패스트 이미징 스피드 그리고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 적용할 수 있는 라이프 티슈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그리고 실험하는 동안 라이브 애니멀의 그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메인터넌스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런 인테그레이티드 시스템들 여러 내부 장기에서 라이프스타일 이미징을 획득을 할수 있는 다양한 액세서리 디바이스를 제공함으로써 어떠한 조직의 생체 내 이미징에도 제한이 없는 올인원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콤포컬 그 C 모델과 투포톤 모델인 CM, MS 모델은 각각 모두 다양한 마우스 그리고 랜 모델의 복잡한 그런 인비보 옵서베이션을 위해서 최적화되어 있는 시스템입니다. 또한 512 by 512 픽셀 기준으로 최대 초당 100프레임까지 획득할 수 있는 울트라 패스트 비디오 레이 디비징 옵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콤포컬과 투포톤 모두 각각에 대해서 이제 네 가지 형광 신호를 인비보 환경에서 서브마이크론 현미경 레조 솔루션으로 리얼타임 속도로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콤포컬 C 모델과 투포톤 모델인 M 모델 이두 가지를 합한 CM 모드 같은 경우는 실제 장비 안에 멀티포톤, 투포톤과
그리고 콤포칼 이미징 모드, 그리고 두 가지의 스캐너 시스템이 동시에 하나의 박스 안에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편으로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사의 인트라바이탈 마이크로스코피가 다른 현미경 시스템과 차별화되는 장점 중에 하나로 이제 울트라 패스트 스캐닝이 가능하다는 점이 있는데요. 이제 512x512 픽셀 기준으로 최대 초당 100장까지 획득할 수 있는 울트라 하이스피드 인비보 이미징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서 저희 회사는 다른 회사들과는 달리 이 로테이팅 폴리곤 미러를 사용을 해서 단순히 빠른 스피드뿐만 아니라 전체 이미징 필드에 대해서 익사이테이션 그리고 일루미네이션을 유니폼하게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체 필드 오브 뷰에 울트라 패스트로 일루미네이션 라이트를 전달을 해서 하이 퀄리티의 이미지를 리얼타임 속도로 동시에 얻을 수 있다는 점을 장점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또 다음처럼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 그리고 마우스의 그 피지올로지컬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는 다양한 템퍼처 컨트롤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뒷부분의 라이브 데모 파트에서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와 같은 기능을 가진 저희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림프노드와 렁 조직뿐만 아니라 이제 골수 혹은 피부와 같이 어떠한 조직에 대해서도 예시처럼 단일 세포 단위의 생체 다이나믹스 그리고 질환의 진행 양상을 이런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징할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다양한 암 모델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캔서 젤로그래프트 모델 그리고 메타스타시스 모델에서 암세포 간 그리고 T세포 간의 셀투셀 인터랙션이나 이제 전이 과정에서 서큘레이팅 튜머셀들 세포들 간의 실시간 행동 양상 그리고 새로이 그 랩에서 개발한 다양한 종양 치료제, 세포 치료제 또는 항체 그리고 나노 파티클들도 역시 인비보 환경에서 그 효과 검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새로운 치료 약물이나 치료 기술의 생체 내 표적으로의 전달 그리고 효과를 생체 내에서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그런 인비보 드럭 테스팅에도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이빔 테크놀로지의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제 현재까지 이제 최소 마우스 모델에 있어서는 앞서 보여드린 예시와 같은 수준의 그런 고해상도 라이프셀 이미징을 대부분 모든 조직에서 획득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부터는 이 같은 아이빔 생체 현미경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실제 살아있는 마우스 모델에서 어떻게 이제 여러 가지 조직의 이미지를 진행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웨비나에서는 부가적인 수술 없이 간단히 이미징 해볼 수 있는 스킨 이미징, 그리고 간단한 복부 설계로 진행 가능한 리버와 스플링과 같은 내부 장기 이미징, 그리고 이런 내부 장기를 시간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반복 모니터링하기 위한 이미징 윈도우 수술 방법, 그리고 윈도우 부착하여서 이미징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간단히 이열 스킨 이미징 한 방법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실험을 위해 마우스 모델을 조심히 이렇게 잡아 올려서 복부에 케타민과 자일라진 칵테일 믹스처를 복부 내강 주사, 인트라페리토니얼 인젝션, 즉 IP 주사합니다. 보통 케타민은 70 mpk, 그리고 자일라진은 10 mpk로 혼합하여서 주사해서 마취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징 시작 전에 혈관 구조를 염색하기 위해서 혈관 내피세포에 발현하는 몰러큘인 PKEM, 즉 CD31에 대한 항체인 anti-CD31 이제 안티바디의 형광이 컨주게이트 되어 있는 안티바디 컨주게이트를 꼬리 정맥을 통해서 인트라베너스 인젝션 정맥 주사하여서 인뷰 플루어센스 레이블링을 진행합니다. 또한 항체 말고도 다양한 형광들, 예를 들면 FITC 덱스트란, 트라이티시 또는 로다민 B와 같은 다이를 페일베인 인젝션하여서 혈관 엔지오그래피 레이블링을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영상에서는 트라이티시 덱스트란을 정맥 주사하여서 혈관 구조를 레이블링하였습니다. 이번 실험의 이미징 타겟은 그 이열 스킨 조직의 제모를 위해서 피부에 제모 크림을 발라줬습니다. 헤어에서 강한 오도플루어센스가 발현되기 때문에 이미지 실험 전에는 반드시 제모를 진행하시길 권장하고 있습니다. 제모 크림이 조직의 모근까지 완전히 발릴 수 있도록 충분히 넓게 도포해 준 다음에 3, 4분 뒤에
크림을 닦아내는데요. 피부 조직에 이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리고 잘 남아있지 않도록 충분히 닦아내줍니다. 마우스 모델을 히팅 기능이 탑재된 아이크림 스테이지에 올리고 피부 표면에 셀 라인을 이제 젖은 면복으로 잘 적셔줍니다. 그 다음에 커버 슬립으로 덮어서 조직을 글라스에 잘 붙이고 이때 조직과 글라스 사이에 이제 그 에어버블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잘 밑착하여서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 이얼 스킨 조직을 이제 커버 글로스 정 한가운데로 잘 위치시켜서 이제 마운팅을 진행합니다. 마우스 위치도 다시 잡아주고요. 이제 공기가 들어가지 않게 다시 밀착을 시켜줍니다. 다음, 워터 이머전 오브젝티브 렌즈를 사용을 위해서 DW를 커버 슬립 위에 떨어뜨려줍니다. 그 다음, 이제 렉탈 프로브를 삽입을 해서 바디콜 템퍼처를 센싱하고, 스테이지 힐링 플레이트와 연동해서 마우스 모델의 체온을 실험하는 동안 이제 내내 안정적으로 유지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 줍니다. 스테이지를 슬라이드 인 하여서 넣어준 다음에, 이제 스테이지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지 하고자 하는 타겟이 오브젝티브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스테이지를 Z축으로 올려서 오브젝티브와 그 스페시먼이 충분히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조정해줍니다. 양쪽의 윈도우를 모두 닫아서 외부 빛을 차단해줍니다. 저희 아이빔 엔진 소프트웨어를 보시면 이 장비는 아이빔 CM 장비에 업어가지고 이제 콤포칼 모드와 투버튼 모드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요. 이번엔 콤포칼 모드를 선택한 뒤 이제 스캐너를 켜고 그리고 이미지를 1024픽셀로 지정합니다. 다음, 각 채널에 레이저 파워를 켜고 하나씩 레이저 파워를 켜고 디텍터를 하나씩 모두 켠 다음에 이제 디텍터 게인 값을 마스터 컨트롤러를 이용해 조절을 해줍니다. 그다음에 에버리징 레이즈는 1로 두고 그리고 셋 폴더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원하는 파일을 새로 만들어서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파일 노트에는 저희가 저장할 데이터 파일명을 지정하게 되는데요. 네, 이얼 스킨이라고 적고, 그다음 레이저 셔터를 켜서 이미지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스테이지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지를 Z축으로 쭉 하강시키면서 포커스를 찾습니다. 이제 Z축으로 쭉 이제 스테이지를 내리면서 포커스를 찾고 있는 중이고요. 포커스 위치에 조절하면 라이브 윈도우에 이런 것과 같은 이제 리얼타임의 빠른 다이나믹스 무비가 디스플레이 되고, 에버리징 레이즈를 높여서 좀더 고퀄리티의 영상화를 획득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얼 스킨의 블러드 베슬의 혈구들이 빨리 흘러가는 이런 다이나믹스를 보실 수 있고요. 다른 이를 캡처하면 리졸트 이미지와 보시는 것처럼 이미지 디스플레이 윈도우 창에 보여집니다. 그다음에 다른 이미징 사이트를 찾아서 이미지를 캡처하실 수가 있고 캡처한 결과 이미지를 다음과 같이 이제 획득을 했습니다. 이제 동영상 레코딩을 진행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리얼타임 무비로 녹화된 이런 빠른 다이나믹스를 보이는 이런 동영상 로 파일을 얻을 수가 있고요. 빠른 블러드 블로우를 보실 수 있고 이제 오픈 폴더를 클릭을 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얻은 데이터셋이 저장된 것들을 바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데이터는 PNG 파일로 저장이 되고 동영상은 AV 파일로 각각 이제 파일별로 저장이 되게 됩니다. 보시는 것들은 모두 RAW 파일이고요. 네, 모든 스냅샷과 영상이 담겨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움직이는 동물로부터 명확한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는 모션 컴펜세이션 펑션을 체크하고 이제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할 움직이지 않는 고정된 물체가 포함된 레퍼런스 채널을 설정해 줍니다. 그리고 이 체크를 누르고 캡처를 진행하게 되면 다음처럼 이제 모션이 보정된 클리어한 이미지가 이렇게 획득이 되게 됩니다.
다음은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 적용된 그리고 적용되지 않은 그런 결과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이 적용되지 않은 이미지는 굉장히 흔들린 이미지로 획득되지만 이 기능을 적용하면 굉장히 파인하고 클리어한 이미지 데이터를 자동으로 획득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스탠더드 마이크로스코피는 이 같은 컴펜세이션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제 색채 이미징 분석에 어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미지 프로세싱 소프트웨어인 IBM 스튜디오에서는 우리가 엔진에서 얻은 그런 데이터를 프로세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가 있는 폴더를 지정하여 오픈 폴더에서 눌러서 지정하여서 열면 우리가 방금 얻은 이미지와 이런 영상, 보호 데이터를 바로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처럼 이미지들이나 이제 영상, AV 파일 같은 것들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편 이제 컬러 탭에서는 브라이트니스와 컨트라스트를 조절하고 그리고 이미지 탭에서는 크롭 그리고 어노테이션 삽입 같은 것들 등을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이미지 프로세싱 탭에서는 지스택, 타임랩스, 모자이크와 같은 이미징 모드로 취득한 데이터를 Z축 또는 시간 프레임으로 레지스트레이션을 진행하거나 Z 프로젝션 또는 모자이크 타일링 데이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이런 이미징 모드로 찍은 지스택, 타임랩스 데이터들은 각각 개별적인 파일로 존재해서 각 기능 탭이 자동으로 액티베이션 되도록 진행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스플레인 이미징 하는 방법인데요. 이제 인비보 스플레인 이미징을 위해서는 스플레인 근처 복부 쪽에 스킨을 1차적으로 면도기로 깎아서 긴 털들을 우선적으로 제거해서 피부에 제모크림이 잘 발려질 수 있도록 준비를 한 뒤에 제모크림을 피부에 골고루 발라서 조직의 모근까지 충분히 발라줍니다. 3, 4분이 지난 후에 크림을 면봉을 이용을 해서 자극 없이 닦아내줍니다. 그 다음에 셀라인의 적신 티슈와 알콜 수압으로 한번더 닦아주어서 이제 잔여물을 완전히 그리고 깨끗하게 제거를 해줍니다. 이미징 타겟 조직인 스플레인 위치의 그 복부 피부 조직을 수술용 핀셋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절개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너무 크게 절개하진 않고요. 스플린이 빠져나올 정도로만 피부 조직을 절개합니다. 다음에 면봉 팁을 이용을 해서 조심스럽게 스플린 조직을 몸 밖으로 꺼내고 젖은 거즈를 알에 받쳐서 조직을 노출시켜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마우스 모델을 IBM 히팅 스테이지에 마운팅을 하고 다음에 이미징 에리아 표면에 젖은 면봉을 이용을 해서 셀라인을 잘 적셔줍니다. 그다음에 이미징 장기를 스테이지 가운데에 위치하도록 위치를 잘 잡아주고 커버 슬립을 부착하여서 줍니다. 렌즈 이멀션을 위해서 DW를 글라스 위에 떨어뜨리고 다음에 렙탈 프로브를 삽입해서 히팅 컨트롤 모듈을 이용을 해줍니다. 스테이지를 올려서 이제 이미징 샘플과 오브젝티브 렌즈 사이를 최대한 가깝게 위치시켜줍니다. 네, 위치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이제 문을 닫아서 외부 빛을 차단해줍니다. 다음은 이제 인비보로 스플린 그리고 판크레아스를 리얼타임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이제 왼편은 MIP GFP 트랜스제닉 립 GFP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판크레아틱 아일리셀을 이미징한 결과로 판크레아스의 베타 아일리셀의 셀 다이나믹스나 베타셀의 성장 변화 양상을 모니터링했습니다. 그리고 스플린을 이제 엔도제너스 모노사이트와 덴드리틱 셀에 GFP가 발현되도록 디자인된 이 63CR1 GFP 트랜스제닉 마우스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이제 각각 이제 모노사이트, 덴드리틱 셀, 그리고 NK 셀과 같은 이런 면역 세포의 셀 다이나믹스를 리얼타임으로 이제 영상화한 결과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런 면역 세포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생체 내에서 움직이는 이런 세포 움직임들을 영상으로 리얼타임 영상으로 획득을 할 수가 있고 정량 분석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생체 내 간조직 이미징입니다.
생체 내 리버 이미징을 위해서 리버 근처 복부의 스킨을 면도기로 깨끗이 이제 밀어주게 됩니다. 깨끗이 털을 밀어주고요. 그리고 제모 크림을 피부에 충분히 발라줍니다. 그 다음에 3, 4분 뒤에 면봉을 이용을 해서 자극 없이 잘 닦아내어주고, 그리고 이제 셀라인에 적신 티슈와 알콜 수압을 이용을 해서 잔여물을 완전히 제거해줍니다. 네,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이 진행을 해주고요. 그리고 리버에 가까운 복부 피부 조직을 절개해줍니다. 이제 리버 타겟 조직에 잘 접근할 수 있도록 그 수술용 핀셋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스킨 인시전을 조금 여유 있게 이제 리버에 잘 어프로치할 수 있도록 여유 있게 크게 절개를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간 조직의 로뷰 일부를 부드러운 면봉 팁을 이용을 해서 조심스럽게 몸 밖으로 꺼내고 로뷰를 면봉으로 살짝 꺼내고 젖은 거즈를 아래 받쳐서 조직을 위치시켜줍니다. 다음 마우스 모델을 IBM 히팅 스테이지 정 한가운데에 위치시키고 이미징 장기를 커버 슬립 가운데에 위치시켜 부착하여 줍니다. 다음은 리얼타임 리버 이미징 결과로 영상은 0.5나노미터 사이즈의 나노파티클을 정맥 주사하고 혈관을 통해 들어온 나노파티클들이 리버 사이뉴소이드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것을 리얼타임으로 찍은 영상입니다. 이제 보시는 바와 같이 주사 전부터 혈륜의 주입 후 흘러들어온 이런 나노파티클들이 리버 사이뉴소이드 엔도텔리얼 셀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어큐뮬레이션 되고 어태치되는 것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간질환 모델을 이미징한 결과로 왼쪽은 간경화 리버 파이브로시스 모델에 생겨난 콜라겐을 투포톤 마이크로스코피의 세컨 하모닉 제너레이션 이미징 모드로 이미징한 결과고 우측은 지방간 모델에 쌓이는 리피 드럼릿의 혈관과 함께 이미징한 결과입니다. 다음은 내장의 반복 모니터링 실험을 위한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챔버 수술 그리고 실험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원하는 이미징 타겟 그 내부 장기 근처의 피부를 면도기를 이용을 해서 간단히 제모를 진행합니다. 우선 털을 크게 밀어주고요. 그리고 제모 크림이 잘 스며들 수 있도록 조직에 이제 골고루 잘 발라주게 됩니다. 네, 모근까지 도달할 수 있게 잘 발라주고 3, 4분 뒤에 면봉을 이용을 해서 자극이 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그 제모 크림을 잘 닦아내어 줍니다. 그리고 셀라인에 적신 면봉으로 한번더 닦아주고, 그리고 이제 알코올 수압을 이용을 해서 잔여물을 깨끗하게, 그리고 이제 완벽하게 이런 제모 크림이 남아있지 않도록 깨끗하게 제거해 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징 타겟 조직 위치 근처의 복부 피부 조직을 소독한 수술용 핀셋과 가위를 이용을 해서 조금씩 절개를 해줍니다. 우선 제일 그 표면에 피부 조직 먼저 절개를 진행을 했고, 네, 피부 조직을 먼저 절개를 해주고요. 그 다음 피부 조직 안에 이제 복막이 있는데요. 그 피부 조직 아래에 존재하는 복막을 이제 조심스럽게 핀셋으로 잘 잡아서 절개를 진행해 줍니다. 복막을 잡아서 절개를 진행해 주고요. 이제 절개를 진행할 부위의 그 사이즈는, 절개 사이즈는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링그 사이즈에 맞도록 위아래를 잘 절개를 해 줍니다. 이 사이즈가 너무 커서도 안 되고 너무 작아서도 안 되는 게 이제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그윙 사이즈에 맞도록 적합한 사이즈로 조심스럽게 절개를 해줍니다.
이번 실험의 이미진 타겟 조직인 그 스플린과 판크레아스 위치 쪽에 잘 자리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절개한 부위를 따라서 복주머니 형태로 수처를 진행하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맨 처음에 몸 밖에서 안쪽으로 수처실을 넣어주고, 그 다음은 안에서 바깥쪽으로. 그리고 바깥에서 다시 안쪽으로 반복적으로 이제 수처실을 따줍니다. 네,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으로 다시 넣어주게 되고요. 네, 바깥에서 안쪽으로 그리고 안에서 바깥으로 넣어주게 됩니다. 이때 각각의 이런 매듭고리는 일부 여유를 남겨둔 채로 진행하게 되는데요. 수처를 모두 다딴 이후에 이제 링을 넣고 그리고 매듭을 당겨서 조여주기 위해서 이런 매듭들을 모두 당기지 않고 일부 조직을 따라서 매듭을 남겨주게 됩니다. 다음처럼 수처 과정을 반복하면서 절개 부위를 따라서 이제 둥글게 수처를 이제 삥 둘러서 진행해 줍니다. 네, 절개 위치를 따라서 삥 둘러서 약간 매듭을 남겨놓은 상태로 밖에서 안으로 그리고 안에서 밖으로 반복해서 수처를 진행을 해줍니다. 여기서는 이제 수처 바늘을 한 번에 밖에서 안으로, 그래서 안에서 밖으로 바늘을 한 번에 넣어서 이제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절개 부위에 대해서 모든 수처가 이제 매듭이 지어질 수 있도록 삥 둘러서 진행을 해주었고요. 이제 마지막 수처인데요. 밖에서 안으로 또 수처를 진행을 해서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링을 각각 에탄올과 셀라인에 워시해서 소독한 뒤에 이제 수처를 진행한 절개 부위에 끼워서 넣어줍니다. 이때 링의 옆면 사이 틈에 절개한 피부 조직이 잘 들어갈 수 있도록 잘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리고 링이 잘 안착할 수 있도록 피부를 이제 요리조리 잘 움직여가면서 잘 위치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수처실의 매듭 시작 끈과 그리고 마지막 끈을 살살살살 잡아당겨서 이제 복조리 형태로 피부 조직이 링틈 사이에 잘 끼워질 수 있도록 고정을 시켜줍니다. 네, 보시면은 이제 그 복조리에 실을 잡아당기듯이 첫 번째 끈과 마지막 끈을 잘 잡아당겨서 피부 조직의 그 링이 잘 고정이 되도록 진행해 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실 끝을 잘라서 첫 번째 실과 마지막 실을 서로 잘 매듭을 지어서 풀리지 않도록 여러 번 묶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 실을 잘라주고요. 네, 업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링 표면의 틈을 따라서 접착제를 이제 주사바늘을 이용을 해서 조금씩 발라줍니다. 그리고 8mm 직경의 커버글라스를 올려서 접착 부위에 잘 고정을 해줍니다. 그리고 히팅 스테이지 위에 윈도우 홀더를 이용을 해서 마우스를 마운팅한 다음에 레탈 프로브를 삽입해서 마우스의 히팅 피드백 시스템을 시작하여 줍니다. 그리고 스테이지를 슬라이드 인해서 넣어준 다음에 스테이지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이미징 타겟이 오브젝티브 그정 가운데에 위치할 수 있도록 위치를 조정하고 렌즈와 조직이 충분히 가깝게 위치할 수 있도록 Z축으로 쭉 올려줍니다. 그다음에 DW를 커버 슬립과 렌즈 사이에 이제 잘 주입을 해서 이멀션을 해줍니다. 양쪽의 윈도우를 모두 닫으면 이제 이미징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최근 개발한 최신 버전의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이미징 과정을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이미징 소프트웨어에서 셋 폴더를 눌러서 데이터를 저장할 디렉토리 파일을 지정해줍니다. 그다음에 스캐너를 시작하고 4개의 레이저와 그리고 4개의 디텍터를 모두 켜줍니다. 그 다음에 셔터를 켜서 레이저를 조사시키고 스테이지 컨트롤러를 이용을 해서 스테이지를 Z축으로 쭉 하강시켜주면서 포커스를 찾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마우스가 숨쉬는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이미징 타겟이 움직이는 것을 화면에서 볼수 있고, 이제 Averaging Rate를 30으로 두고, 그리고 캡처를 눌러서 이미지를 획득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션 컴펜세이션 기능을 확성화시키고 레퍼런스 채널을 GFP 채널인 B 채널로 저장한 뒤에 이제 캡처를 진행하게 되면 이제 움직임이 보정된 좀더 클리어한 이미지가 획득되게 됩니다. 이제 동영상 레코딩을 위해서는 오토 레코딩 같은 경우는 체크 표시 옆에 기입한 시간만큼 레코딩이 진행되게 됩니다. 여기에서는 3초 동안 레코딩을 진행을 하게 됐고요. 앞서는 Averaging Frame이 30으로 높게 설정된 조건으로 진행을 하게 됐지만, Averaging Rate를 이제 3으로 낮추고 레코딩을 하면 메인 디스플레이 영상에서처럼 조금 더 디테일한 이런 빠른 블러드 플로우 다이나믹스를 굉장히 클리어하게 이미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도미널 이미징 윈도우를 이용을 해서 장기적으로 반복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판크원 셀을 이용한 최상한 모델에서 암의 진행 경과에 따라서 단일 세포 수준으로 암세포의 발달 과정을 반복적으로 모니터링하거나 이제 키드니에서 글레셀 이식 이후에 그래프트의 생착 과정을 혈관 구조와 함께 장기적으로 모니터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콜론 캔서 모델도 이제 옵도미널 이미징 윈도우 기술을 사용을 해서 암 조직의 발달 과정과 항암제 처리에 따른 그 마이크론 인바이런먼트 변화를 혈관 구조와 함께 같은 모델에서 반복적으로 시간에 따라 트래킹이 가능합니다. 이로써 라이브 데모는 마무리 짓고자 하면서 이제 리서치 연구 서비스에 대해서 간단히 뒤에서 요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트라바이탈 이미징 시스템 그리고 그 테크닉을 이용을 해서 저희 알빔 테크놀로지사는 이 올인원 생체 이미징 시스템을 판매도 하고 그리고 인비보 이미징 리서치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관심 있으신 모델이나 연구 주제가 있으시면 저희에게 실험을 의뢰하는 방식으로도 이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미징 시스템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모델인 올인원 생체 현미경 시스템뿐만 아니라 사용자의 니즈에 맞춰서 커스텀 어플리케이션 목적으로 커스터마이즈된 버전들도 개발하여서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커스텀 모델로는 생체 내시경 모델, 그리고 뇌 연구를 위한 프리핸드 로테이션 모델, 그리고 앞서 보신 망막 이미징을 위한 그 레티날 이미징 시스템 등이 있습니다. 리서치 연구 서비스 같은 경우는 생체 내 세포 영상화 및 타겟 약물 효능 검증, 그리고 드럭 딜리버리 인비보 검증 실험 등이 가능하며 연구 미팅을 통해서 인트라바이탈 실험에 대한 디테일한 연구 컨설팅 그리고 테스트 이미징 실험 수행을 통해서 본 실험 설계의 최적화 단계를 거쳐서 실제 동물 모델 제작 그리고 이미징 본 실험 수행 그리고 결과로 얻은 이미지 데이터 프로세싱과 정량 분석 그리고 풀 리포트 형식의 파이널 연구 리포트까지 원스톱 토탈 솔루션으로 서비스를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연구 모델로는 다양한 암 모델, 그리고 어떤 급성 질환, 만성 질환 모델을 저희가 보유하고 제작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약물뿐만 아니라 다양한 면역세포나 조직세포, 그리고 암 모델 같은 경우는 종양세포, 그리고 종양 외에 그런 세포 외 기질들까지 저희 생체 현미경 기술을 이용을 해서 이미징하고 결과 분석까지 진행해서 풀 리서치 리포트 형식으로 결과를 내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진행한 리서치 서비스 결과의 한 예시인데요. 작년에 출판된 논문으로 실제 인비보 환경에서 엑소존 드럭을 주입하였을 때 엑소존 드럭이 스플린, 리버, 키드니 등의 그런 타겟 세포로 전달이 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세포 안으로 인트럴라이즈 된다는 것을 인비보로 검증하여 사이언스 어드밴시스에 퍼블리케이션한 결과입니다.
지금까지 진행한 인트라바이탈 리서치 퍼블리케이션을 여러 가지 올간들별로 그리고 컨셉들별로 리스트업한 것들로 리얼타임 인트라바이탈 이미징을 통해서 다양한 디지스 모델에서 세포 수준의 펑션들을 모니터링하고 뭐 다양한 마우스 질환 모델 뭐 여러 가지 장기 조직에 대해서 생체 내 이미징 연구를 진행한 경험이 매우 많기 때문에 어떤 관심 있는 연구 주제나 모델에 대해서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연구 컨설팅을 진행해 드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현재 아이빈과 함께하고 있는 그룹들인데요. 이제 병원, 대학, 그리고 제약회사, 그리고 글로벌 인스티튜트 등 다양한 연구 그룹들이 저희 기술을 이용을 해서 다양한 바이오 의학 연구에 힘쓰고 있습니다. 궁금하신 점이나 관심 있으시면 아래 information@ivontech.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카탈로그와 함께 그 어떤 질문에 대해서도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대응드리도록 하겠습니다.